꿀꿀짝인데 침대는 프랑스 파리 느낌이네요. 아, 비운다. 아, 고랑이랑 멋지네. 아, 예술이다. 진짜 좋아. 아, 머리를 풀고 올라가는 것 같으네. 아니 진짜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몸 움직이시는 게 신선 같으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영어로 막 연기하시던 그분은 정말 도시적이고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에 살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동일 인물이 맞는 거잖아요. 그 계기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뭐 특별히 어떤 드라마틱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도 저게 바로 나이 들매 여유고 나이 들미 가져다주는 행복이죠. 예, 제가 학교에 묶여있고 매여있다면 저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일단 사회가 묶어놓은 그런 제약으로부터 풀려났다는 점. 근데 그때 되니까 여러 가지 그 건강 진단을 했는데 아예 뭐 다 좋을 수가 있겠어요. 아,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그런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그런 거에 조금 조그만 충격도 받고 이래서 아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연의 품에 안겨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머. 네. 그 보세요, 여러분. 고무신을 손에 들고 맨발로 맨발로 걸으세요. 왜 고무신을 들고? 아, 뱀 나타나면 잡으려고. 아, 신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아. 비가 오면 하늘하고 숲이 연결되는 느낌. 촉촉히 젖은 숲에서 나는 냄새. 아, 저 비 냄새 좋죠. 하진다. 그렇죠, 어머.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아침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야, 네. 역시 뭐 자연과 참 함께하는 분이라 내용이 남다르게 느껴지네요. 누구나 저기 있으면 저렇게 됩니다. 아, 진짜 오늘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야. 와. 한 걸음 한 걸음이 작품 같아요. 아니 영상만 보고 있는데 뭔가 같이 힐링되고 치유되는 느낌이네 진짜. 아, 좋네. 맨발로. 맨바닥인데 맨바닥이 촉촉해지. 우와. 아, 흙 밟는 것들 안 해보셨죠? 와. 발바닥에 느껴지는 그 흙의 기운이. 느낌, 기운이 저게 내가 흙이 되는 거예요. 당기고 가면 다슬기도 잡고 그래요. 그거 된장국도 끓여 먹고. 아, 직접 다슬기 잡아서 갖고 가서 된장국 끓여서 그럼요. 밖에 먹고 해요? 그럼요. 이런 한여름에는 목욕했어요. 선녀탕. 네. 전용 선녀탕이 있습니다. 근데 나무꾼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저거 약간 양봉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복장 아닌가요, 저거? 할로윈 호박 있네. 할로윈 호박. 우리는 늙은 호박이다. 이런데 할로윈 호박이 여기 역시. 있네. 역시. 야. 저희가 이제 노동하신다는 네, 텃밭인 거군요. 네, 오이, 모미장. 뭔가 자연의 선물이 다 있네요. 거기가 다 유기농입니다. 저산 지금. 네. 와. 어떻게든 공교롭게 또 연두색을 입었네. 까끌까끌하게. 와, 이것도 맛있겠네요. 고마워. 잘 커져서 고맙습니다. 저 따시면서 고마워. 가지다. 가지. 와우. 잘 컸네. 고맙다. 자, 또 호박잎. 호박잎 쪄서. 저건 뭐예요? 토마토! 토마토야! 많이 떠서 김치도 해야 되는데. 뭐 드시는 거예요? 저 왕 고들빼기예요. 고들빼기 너무 맛있어.
아니 저렇게 하시니까 그 배추벌레 같으시네요. 아 근데 토끼 같죠? 귀여운 토끼 같으시네. 오, 귀여워, 오 세상에. 야 좋다. 아, 저 사네. 너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저기 한 일주일만 묵다 오면은. 그러니까. 와 진짜 예술이다. 너무 맛있어. 된장, 고추장. 아 두부. 저는 조호박잎에 진짜 싸먹고 싶습니다. 저도요. 너무 네, 맛있잖아요. 조호박잎 너무 맛있어. 와, 이런 밥상 진짜 예술이다. 정말 진짜 거기서 사먹지도 못하는 거다. 이런 비 오는 날, 응? 이렇게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이야, 좋다. 바깥에 원두방에서 밥 먹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다. 밥에 뭔가를 지금 잘라 넣으시는데 유기농으로 뭐 만들어 놓은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 맛을 모를 거야. 여기다가 내가 뭐를 얻는지 모를걸? 오, 버터. 아, 버터? 어머. 과연 버터를 저렇게 쌈에다 조금씩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맛있어. 쌈장 안 하고 버터 넣고 싸먹는 쌈장 뉴욕커 스타일인가? 지금까지 막 유기농 식물로 막 따셔가지고 맨발로 막 걸어서 정말 웰빙하게 딱 오셨는데 갑자기 버터를 잘라내. 아니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완벽한 거 싫어해요. 이야 여기 난리 나. 아니, 한번 이유를 좀 이따 다 한 줄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옷도 오늘 눈이 빨간 옷 입고 작정하고 오셨더라고요. 빨간 걸로 그냥 댓글 거시려고. 제가 봤을 때 배 아파서 지금 빨간 버튼 누르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그 전반적으로 다 유기농을 지금 드시고 계시죠? 근데 그 음식들이 전부 다 아주 이 결이 이 거친 식이섬유들이에요. 그러면 얘가 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되려면 힘들 거 아닙니까? 저 산속에서 움직임도 많이 없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름기를 넣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답답하긴 한데 역시 이게 이 음식들이 혈관을 타고 이렇게 흐를 수 있게 좋은 식이섬유들이 쫙 이렇게 기름칠 해주는 거죠. 든든합니다. 든든해. 그리고 나는 별의별 호기심이 많아서 다 먹어봤는데 쌈에 된장을 넣고 버터를 넣는 걸 처음 봐가지고 너무 저렇게 먹어보고 싶어. 버터는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요. 아 진짜. 아 포화지방산을 다량으로 먹으면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혈관 손상이 되고 심근경색, 뇌경색,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